한국 장로교 청년 앞에 제40회 정기총회 개회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지 목도하겠습니다.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회장님과 임원들을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의 어려움을 곳까지 왔으니 이후에는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복 주심이 넘치나는 연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회로 모였습니다. 먼저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성령께서 저희 예배 가운데 함께 오셨습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순서 맡은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기억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를 주께 맡깁니다. 감사를 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형제들아 너희를 구하노니 겨울한 자들을 경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경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품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더럽게 모든 내기를 원하노라. 대표장 한일 목사님께서 설교 사람과 하나님께 세 마디 말씀을 좋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좌우 한번 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또 인사는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감동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한장종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제 40회 종주총회 앞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함께 이해해 주시고 이 총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너무 잘하는 말씀이 대살로니가 전서 12절에서 23절이고 그 중에서도 16, 17, 18절은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네 가지 감내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서는 잘 아시는 대로 most 그 다음에 East, 그 다음에 West, 그 다음에 South. 그래서 NWS는 두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보게 되면 물론 하나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고 하나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관계성이 있고 그 다음에 나, 아리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사관관계 신앙 어떻게 해야 성도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지에서 처음부터 제가 첫째 말씀드린 것은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의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의 지침인데 그 말씀은 본문에서 12절과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구하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이것은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다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성도는 주의 종을 존경하고 선대하면서
신앙생활해야 감정이 아주 나이스하게 된다는 그런 인상이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영적으로 리더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선대하면서 목회해라, 영적으로 리더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회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정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을 기쁘시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역이 이 땅에 펼쳐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보게 되면은 성도와 성도만의 존재 지침인 게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정죄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5절 3과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자라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예, 선한 일을 하게 되면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역이 펼쳐지리라고 해서 성도 간의 관계가 서로가 아주 나이스하게 편하게 언제든지 웰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써도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16, 그 다음에서 17, 18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조이스, 항상 기뻐하는 일과 그 다음에 컨티뉴, 계속 기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강제 지침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높게 여시고 우선대로 축복하리라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을 심플하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것이 기뻐하는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금년 2022년도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이 있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텐데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단둘이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지게 되면 후회 없는 2020년도를 보내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9절에서 23절인데 19절 보면 성령을 분별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의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신 그 밑에 보존되길 원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도를 하고 지침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그날 오래 롱런하도록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이 말씀을 정리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신이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생활을 유지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우리와 같이 생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결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이 여러분과 내가 시대적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총대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크게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첫째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속죄하며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늘의 백성이 되었고 앞으로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게 되면 이건 구원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말씀을 믿고 가라사대를 믿을 때에 우리 삶의 연장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잘못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서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 1장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세 가지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건 우리 당신의 형상을 닮아 안 것이 인간에게만 주신 축복인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물을 받고 축복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방 가운데 신앙을 확실하게 할 때만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아름답게 총회장님으로 총무 또는 사무총장으로 총회의 통대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고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20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감사합니다. 총무 부용리 목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많이 참석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교단 총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좀 넓으니까 가능하시면 좀 한 칸씩 뛰어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좋아가지고 붙어 계신데 가능하면 좀 한 칸씩 떨어져 주시면 서로 피차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40회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하는과 또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님, 합동총회장 권순호 목사님, 합복총회 총회장 신마마 목사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님, 크리스찬 투데이 사장, 그리고 대하대리 장로의 대신 총회장 송홍도 목사님, 이외의 여러분들이 축하와 또 나무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제40회 한국장로교 총장한테 정기총회 회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회의 처리는 대표 회장님께서 나와서 진행하시겠습니다.